재봉틀 소리로 가득 찬 작업장 안에선 어르신들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요. 이곳은 바로 한땀한땀 장인의 손길로 홈패션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어르신 재봉기술사업단입니다. 저희 군포 시니어클럽에 속한 재봉기술사업은요, 2007년도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현재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9분 정도 계시고요. 이 수익금으로는 어르신들 임금이나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4년째 사업을 이어오며 고운 맵시를 뽐내온 어르신들. 재봉틀로 만드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오케이. 디자인에서부터 재단과 재봉질까지 거침없이 해내고 계신데요. 모든 과정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손끝에서 비롯됩니다. 하루에 6시간씩 그리고 격일로 근무하셔서 일하는 부담은 비교적 덜한 반면 직접 만든 상품들을 보며 성취감은 두둑히 챙겨가신다고 합니다. 소일거리가 없어서 복지관에 이제 왔더니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후에 할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오, 어떤 게요? 건강에도 좋고 또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재미있고 좋아요.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작업 과정, 건강한 긴장감마저 느껴지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실력이 일품인 어르신들도 이곳에 와서 재봉기를 처음 배우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저것 만드는 재미에 빠지다 보면 실력도 저절로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예, 예. 어? 재미로 하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좋아요. 애들이 좋아해. 왜냐면은 엄마가 건강해서 나댕기는 게 그게 제일 좋대. 그러니까 자랑은 우단인데 우리 어머니 이런다고. 이제는 어떤 상품이든 쓱싹 온라인과 전화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실용적인 손가방에서부터 예쁜 쿠션과 아기 이불, 그리고 앞치마까지. 직접 판매도 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꼼꼼히 챙기신다고 합니다. 어르신표 앞치마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표 앞치마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우리 일하는 어르신들 모두 힘들지만은 열심히 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값진 땀방울로 제2의 인생을 수놓고 계신 어르신들. 앞으로도 더 유용하고 멋진 상품으로 어르신들의 솜씨를 마음껏 뽐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홈패션으로 멋쟁이가 되세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아우, 선체주가 뭐 대단들 하시네요. 네. 그래도 눈이 좀 침침하실 텐데도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드세요. 그러게요. 뭐,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제는 베테랑이 돼서 거침없이 만들고 계셨는데요. 이 만들다 보니까 뭐, 치수도 다 재단하시죠. 손 움직이면서 재봉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찾아올 틈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사실 홈패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꼭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시는 거, 뭐, 건강 측면에서나 뭐, 또 새롭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 으로 보나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날도요 어르신들께 잠깐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앞치마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도 그 모습 보니까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자들은 원래 본인이 직접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소품을 이렇게 꾸미는 거 얼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실패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서 그런지 뭐 실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가방, 앞치마, 그리고 이제는 이불, 속옷, 베개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요, 혹시 뭐 관련 업종이나 뭐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기술이나 경력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없으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실 때 3단계로 분업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요. 네. 경력 없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네. 네. 그 군포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거라고요? 네. 뭐 이 일자리에 관심 있으신 어르신들은요. 네. 바로 군포 시니어 클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일하시는 시간은 하루에 6시간씩 격일로 일주일에 이틀 일하시니까요. 취미생활이나 집안일 하시면서 병행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참에 한번 직접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정 씨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밀까지 알려주는 신나는 인생 5678.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나는 인생 5678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네. 많은 사랑 관심 기다리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신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